야, 나 미나 만나야 돼서 간다. 아까 만나고 왔다며. 야, 어디 가? 간다. 야! 쟤 왜 저래? 야, 이승은! 내 이어폰 어디 갔어? 아, 누나 또 왜 이래? 너 또 내 이어폰 가져갔지? 화장대 있던 거 어디 갔어? 안 가져갔다고. 새로 산 거란 말이야. 진짜 빨리 주고 비싼 거야. 하, 그 비싼 이어폰? 나 그거 최우명 빌려줬는데. 방금 나갔으니까 요 앞에 있을 거야 누나. 아 진짜. 그래, 누나가 다가온다 해도 내가 멀어져야 돼. 왜 저러지? 저거 나 오늘 필요한데? 원명아! 아, 눈 똑바로 뜨고 안 다녀? 아, 죄송합니다.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? 짜증나게. 원명아! 죄송합니다. 아, 봐. 죄송합니다. 야, 채원명. 뭐야? 너 왜 나 피해? 네? 왜 나 피하냐고. 뭐야? 너 혹시... 내 이어폰 먹으려고 그랬어? 이거 죄송해요. 진짜 죄송해요. 이거 좋지? 네? 아까 농담이고 왜 나 피한 거야? 나한테 뭐 불편한 거 있어? 아니요, 별일 없는데요. 아니면 됐고. 누나는 요즘 잘 지내요? 나? 글쎄. 앞으로는 남자 때문이든 뭐든 울고 다니지 마요. 아, 등신같이. 그런 말은 왜? 그때 놀랐었구나. 그지? 아, 그런 게 아니라. 이젠 괜찮아.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. 고마워. 너 왜 이렇게 얼어 있어? 네. 얼른 들어가. 네, 누나도 조심히 들어가요. 잘 가. 누나를 피하려 할수록 난 왜 매번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지? 끝났어? 응, 지금 정리 중이야. 알았어, 금방 갈게. 진짜? 아... 조금만 기다려. 뭐야? 오빠 갑자기 왜 그래?
뭐해? 사람들이 보잖아. 잠깐만. 잠깐만 이러고 있자. 미안함이 쌓여가는 이 마음도 사랑일 거야. 지금 널 안고 있는 것처럼 있는 힘껏 내 마음 붙들어줄게. 오빠, 요새 매일 데리러 오고 요즘에 이렇게 잘해줘? 왜? 지겨워? 아니, 좋아 죽겠어. 처음보다 더, 점점 더. 어떻게 500일이 다 되도록 이렇게 좋을까? 그치? 이렇게 모든 게 바로 잡혀가기를. 500일 동안 나 같은 너 만나줘서 진심으로 고마워. 고맙긴. 나도 고맙고 사랑해.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 너한테 꽃을 선물한 적이 없더라고. 근데 지금 이렇게 꽃이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어? 미나 어딨지? 뭐야. 오빠, 나 진짜 너무 좋아. 고마워. 오빠, 나도 선물. 뭐야? 선물 언제 샀어? 와, 고마워. 고마우면 입어보든가. 그럴까? 역시 옷걸이가 좋으니까 완전 멋있어. 미나, 내가 더 많이 노력할게. 노력은 무슨. 사랑해, 오빠. 나도 사랑해라고. 사랑해. 참아할 수 없었던 걸. 미나. 넌 알고 있었을까? 고마워. 정말 많이. 진짜 예쁘다, 근데. 응? 승헌 오빠 아니야? 그냥 받아. 아니야. 오늘은 우리 둘만 생각하자. 진짜. 오빠. 그냥 가서 바꿔와. 나 진짜 괜찮아. 미안해. 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우린 달라졌을까? 야, 오늘 안 돼. 미나는 500일이라고. 야, 이승환. 뭐라고? 누나 교통사고 났다고. 아, 나 엄마 아빠랑 대전 내려와가지고 당장 올라가도 2시간인데. 아니, 그니까 어디야? 많이 다쳤어?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너가 가줄 수 있어? 아니, 그니까 어디냐고, 어? 저기요! 정신 좀 차리세요, 저기요! 왜 그래? 나 진짜 미안한데 나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갈게. 지금 간다고? 미안해, 나중에 설명할게. 아니, 지금 간다고? 그럼 나는 급한 일인데 시간이 없어, 나중에. 아니, 그니까 무슨 급한 일인데 뭘 나중에 설명해, 지금 얘기해. 진짜 급하다고.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어? 오빠 지금 가면 진짜 끝이야. 나 다신 용서 안 해. 연락할게. 오빠, 오빠, 오빠. 어디니 무작정 찾아왔나.
누나, 왜 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? 여태 잘 참아왔는데. 시아는 어딨어요? 네? 사업이 어떻게 되신다고요? 시아요, 이시아요. 네? 이시아요, 이시아! 엄명아. 누나를 보는 순간 애써 무시하려던 내 감정이 선명해졌다. 야, 야, 왜 이래? 괜찮아요? 괜찮은 거 맞죠? 이거 그냥 살짝 슬려서 피난 건데 소독하면 낫는다고 해서. 다행이에요. 괜찮아. 야, 오바하지 마. 그냥 살짝 찢어진 거라 금방 아물 거래. 아프잖아요. 누나 내 앞에서 어른이 저 안 해도 돼요. 누나 이제 내가 더 다가가도 돼요? 큰일이 나버렸다.